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먼저 소방관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던 의정부 갑 선거구 오영환 당선인의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의정부 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대중교통 불편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4년 안에 의정부 을 지역의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의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달 이탈한 2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천시 선단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불의시 확진자가 진료를 받은 소흐릅 소재 병원의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4.15 총선으로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나라 방송에서는 당선인 공약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의정부 갑을 당선인의 공약을 알아봅니다. 먼저 소방관 출신으로 선거 기간 화제를 모았던 의정부 갑 선거구 오영환 당선인의 공약을 김호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방관 출신 첫 국회의원이 된 오영환 당선인. 그의 이력답게 1호 공약은 어린이와 노인 등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안전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119 안심콜 시스템을 혁신하고 독립된 국가재난관리기구를 설치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소방관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 생명을 위한 그런 법과 제도를 다듬어 나가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소방 가족들이 더욱더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낼 수 있고 또 소방 업무에 현장 업무에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세상 또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의정부 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미군 공여지 활용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접경 지역으로 오랜 기간 규제에 묶인 의정부 시민들에게 미군 공여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임기 내 반드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 공여지에 첨단 IT 산업단지를 유치해 공여지 활용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보관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무래도 우리 미군기지 이제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야시 부지의 IT 개발 산업단지 등 정말 경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부문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정말 깊은 고민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욱더 경청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갈 것입니다. 이 밖에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경기의료원 의정부 병원을 확장 이전하는 한편 지하철 8호선을 별내에서 녹양까지 연장하고 국도 3호선과 서부로 나들목을 연결하는 등 교통 개선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엔 의정부 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민철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4년 안에 의정부 을 지역의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김민철 당선인이 밝힌 제1호 공약, 대중교통 전면 재설계입니다. 의정부 을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광역버스부터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광역버스가 의정부 시계를 나가는데 2,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바로 의정부에서 바로 서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설계를 잘 한다면 의정부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30분을 이렇게 절약할 수 있고 그 동네 구석구석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에는 마을버스를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당선인은 7호선 부활에 불을 지폈습니다. 현재 의정부 탑성역만 지나는 노선으로 계획된 7호선을 장암동과 밀락지구로 경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기본 계획이 확정됐고 심지어 착공까지 됐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바람이 7호선 노선 변경을 꼭 원하기 때문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TF팀을 만들어 거기에 도출되는 걸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 당선인은 현재 남양주 별내까지 계획된 8호선을 의정부까지 끌어오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무시, 불평행정, 의정부 시민 각성하라! 지난해 의정부 시가 장안동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소각장 입지 선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그 결과 과정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반영하는 데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민철 당선인. 김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기 지역 투표율은 6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의 경기도 투표율인 57.5%보단 높지만 이번 총선의 전국 투표율인 66.2%보단 낮은 수치입니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투표율 76.5%로 가장 높았고 포천시가 투표율 58.6%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의정부의 경우 투표율 60.7%, 양주 61.6%, 동두천 59.3%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반면 연천 지역은 투표율 66.8%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조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의정부시 호원동 자택을 무단 이탈해 가족의 신고로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을 조사했으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 8층에 입원한 뒤 퇴원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었습니다. 포천시 선단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구리시 확진자가 진료를 받은 소흐릅 소재 병원의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포천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포천시는 확진자 이동 동선과 자택 등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원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정부의 학원 휴원 권고 때문에 학원들의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정부 학원연합회 관계자 그리고 시 교육부서 공무원 등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 소상공인들 어렵게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학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에 약 750여 개의 학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학원의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똑같이 이분들도 현재 학원들이 휴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수강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인건비를 줄 수가 없고 또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학원연합회 측에서도 일반 소상공인과 일반 기업인과 같이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방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대체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학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의정부시의 입장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이러한 모든 민원들을 빨리 좀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떤 그 법적인 제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당장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시어스도 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또 검토하고 또 노력을 해서 지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어제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우리 그 의정부시 학원들의 방역을 돕기 위해서 직접 학원에서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할수 있는 소독약 그 제품들을 학원연합을 통해서 그각 학원들에게 지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외에도 타 시군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지만은 학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 시 차원의 고민도 있어야겠지만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좀 같이 수반돼야 할것 같은데요. 어떤 해결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 또 경기도 차원에서는 저희 의회에서 코로나19 그 긴급 대책반 그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일매일 그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그 경기도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우리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결국은 이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 지역 화폐를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 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학원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우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경기도와 또 의정부시 모든 그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또 코로나 그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1,360만 경기 도민이 모두 다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휴원한 사립 유치원에 수업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월과 4월 휴원한 뒤 학부모 부담액을 전액 돌려주고 교원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 유치원인데요. 지원을 원하는 사립 유치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올해 16억 원을 투입해 가평군과 파주시 등 4개 시군에 산불방지 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산불방지 지원센터에는 진화 차량 차고와 장비 보관소는 물론 진화대원 대기 장소와 샤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올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89건으로 전국 산불 발생 건수의 36%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접수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일정을 2개월 정도 앞당겼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급일도 7월이 아닌 5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일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에는 최저기온 7도, 낮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한 차례 내린 비로 건조함이 다소 해소됐습니다만 기온이 3도에서 5도가량 떨어집니다. 면역력 약해지지 않게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일요일에도 비구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 오후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